조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약이 되는 음식이네요. 나물로 어떤 음식만 드실래나?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먼저 소개할 음식은 산나물 잡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당면도 이렇게 그냥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묻혀가지고 아, 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물하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예, 네, 많이 손이 많이 갑니다. 산나물 자체는 그 맛도 맛이지만은 향긋한 향과 주재료인 산나물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정말 맛있거든요. 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만드는 것만 봐도. 아, 세상에. 이 산나물 잡채, 겨울에서는 안 드시고 이제 많이 드세요. 산나물 뿐이었는데요.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담백한 맛이 좋았어요. 맛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나물이 아주 그냥 한사분 싹 씹히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다 넣어요? 네. 들깨가 많이 들어가야 이거는 쌀도 안 넣고. 예, 무슨 맛있습니다. 요리인데 저렇게 들깨를. 태산보다 넘기 힘들었던 보릿고개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이곳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먹거리를 만듭니다. 아니 지금 이거 뚜껑 닫아놓고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쉬세요. 아니 뚜껑 덮고 내나 이게 물이 되게 차갑습니다. 그렇게는. 가까이서 달아서 난 뚜껑 닫아도 되는데 끓기 전에는 뚜껑 닫으면 뚜껑을 닫으면은 이게 사각으로 예, 닫는다고 이거 중요한 거네. 산 사람들의 밥상에서 고기를 대신했다는 들깨 영양탕.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옛 시절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맛이 깊을 것 같네요. 아유, 돼지고기가 제대로 익었네요. 네, 약초와 나물. 깨끗한 자연이 밥상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저런 음식만 먹으면 뭐 아플 틈이 없겠어요. 네, 정말 건강 밥상이었는데요. 밥이... 먹기 전부터 향이 먼저 식욕을 세상에. 당기더라고요. 아, 또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어머, 정말. 또 양념장하고 이렇게 함유된 게, 이것도 기대돼요. 네, 벌써, 이게 들깨를 그냥 갈아서. 아, 저 들깨 많이 드세요. 아, 너무 맛있어. 저 얼마나 고소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지만은 어른들 건강식으로 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그냥 올 여름 그냥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낼 것 같아요. 예. 오늘따라 많이 드시네요. 네, 정말 포식하고 왔습니다. 아. 우리 아줌마 하나 드세요. 됐다. 오랜 세월 지켜온 자연과 전통이 밥상에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맛있다. 깊은 삼청의 맛에는 삼청 사람들의 지난 세월과 추억이 함께 담깁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네, 네. 아이, 보기만 해도 이런데 이걸 직접 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산청은요, 지금까지도 아주 깨끗한 자연과 옛맛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맛을 계속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밥상 기대해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청주에서 이병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맛있는 식사 하셨으니까요. 이제 후식 드셔야죠. 이번 주 일요일이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에는 보름달을 꼭